안녕하세요. 헬파티의 채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이 허벅지의 뒤를 발달시킬 수 있는 이 레그컬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레그컬은 이 간단하고 쉬운 운동이지만 이 자칫 잘못하면 이 허리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운동입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레그컬을 배우기 전에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가자! 네, 먼저 이 레그컬에 타겟하는 부분은 네, 슬개근이라는 명칭보다 햄스트링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네, 허벅지 뒤 안쪽에서 이 반건향근, 반막양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네, 바깥쪽으로 대퇴이두근이 있습니다. 네, 이 반건향근, 반막양근, 대퇴이두근 이 모두 다 시작하는 부분은 이 엉덩이뼈인 좌골에서 시작됩니다. 네, 하지만 이 끝나는 지점은 반건향근과 반막양근은 네, 견골로 떨어지고 대퇴이두근은 비골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작점과 끝지점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레그 익스텐션처럼 다양한 자세들이 있지 않고 네,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동작만 쭉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레그컬을 할 때 무게를 과하게 높인다거나 이 물에서 운동하게 되면 네, 옆에 보시는 영상처럼 이 골반이 돌아가면서 이 장요근과 허리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됩니다. 네, 그래서 이 레그컬을 자칫 잘못하면 그 다음날 허리가 너무 아프거나 뻐근할 수 있죠. 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네, 모든 운동들이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자세로 하셔야 합니다. 네, 레그컬 머신마다 이 사용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지만 네,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부분은 이 복부를 걸쳐주시고 이 아래를 다리를 걸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렇게 걸쳤을 때 이 아킬레스건과 가자미근 이 사이에 걸쳐주면 됩니다. 만약 이거를 조절을 잘 못했을 때는 이 종아리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가자미근과 이 종아리 사이에 걸쳐주면 됩니다. 다시 위에 있는 부분은 복부를 걸쳐주고요. 이 아래 있는 쿠션은 다리를 걸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발에 대한 넓이는 그냥 골반 넓이 11자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허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하게 이렇게 꺾이게 되면 이 허리의 부상과 이 허리에 대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배꼽을 잡아당겨서 이 몸통을 이 골반을 후방경사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동 시에 이 허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무게를 다시 줄이고 자세 연습을 해주세요. 양쪽 발은 굳이 너무 세게 잡아당길 필요 없이 가볍게만 살짝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빠르지도 않게 너무 느리지도 않게 부드럽게 주사위가 밀리듯이 당겨주세요. 그리고 수축하고 나서 이완할 때는 천천히 버티면서 이완시켜줍니다. 다시 부드럽게 수축, 천천히 이완, 부드럽게 수축, 천천히 이완. 네, 어렵지 않죠? 20번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드릴 테니 한번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레그 컬을 연습하시면 됩니다.